이제 30번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맞지 않는 것은 해서요. 이제 밑줄이 이제 다 거져 있는데 니네 책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복역을 하죠. 자, rejection인데 이 reject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얘가 무슨 뜻이라고요? 단어 아니었어요? 거절은. 거절은 is everybody part, 일상의 매일의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매일의 부분입니다. 그치, 거절은 우리 삶의 부분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 handle, 다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 이것이 뭐지? rejection이 되겠죠. 잘 다루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경지식을 생각해봐야 될 게, 한 문장 딱 읽었을 때 이거를 나의 경험에 맞춰봐. 네, 또 다른 애들 때문에 또 그냥 다 해야겠다 이런 말을 선생님 보통 멈추는데, 그 좀 영상이 길어지면 니네들이 복습할 때 지루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좀 멈추는데, 일단 우리 생활에 그 접목을 해보면 거절 잘 못하지. 그렇잖아, 그지? 아까 지훈이 보고서 선생님이, 지훈이가 막 놀고 있길래 야, 저 선생님 책 좀 사다줘 그랬더니 저 아 예 하고서 갖다 줬단 말이지. 근데 속으로는 아씨 비도 오고 지지받네. 아, 예를 들면 거절 못해서 가는 경우 있잖아, 그지? 자,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 여기 나왔다. 영어에서 소는요 절대 그냥 안 나와요. 뒤에 누구랑 같이 나온다? 대시 같이 나온다. 이거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요,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that을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 that은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의 접속사야 아니면 부사의 접속사야? 결과를 보여주니까 부사의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에, 아니다, 니네 고1일 건가? 이때 that이 생략돼. 고등학교 3학년 것 같다. that이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알겠어요? 네. 그 so가 나왔는데 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that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다? 소대 꾸문일 가능성이 크다. 알겠지? 근데 선생님 미안해. 선생님 소를 보고 흥분해서 그랬나봐. 이거는요 소대 꾸문이 아닐 가능성이 커. 일단 가볼게.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됐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가 고통스러워? It is 형용사 형태이기 때문에 진주어 가주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일단 가볼게. They, 그들은 had read, 오히려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Ask for something, 뭔가를 결코 요청하진 않아요. 뭐 하기보다는 여기에 뭐가 나왔어? than이 나왔지. would read than이야.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하겠다 해서요, be보다는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표현이야. Ask and risk rejection. 이거 문맥상 맞는단 말이죠? 어법 아니죠? 아, 그러니까는 물어보고 그리고 그 거절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 무언가에 대해서 결코 그 사람들은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 것이 더 뭐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소대꾸문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진주어 가주어가 맞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가볼게. 하지만 엘즈 올드 세잉. 자, 올드 세잉. 자, 선생님 올드 세잉이 뭐라 그랬어? 속담. 이거 속담 시험 문제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 잘 나온다 그랬지? 자, 그 오래된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자. 엘즈는 뭐뭐처럼이에요. 말했다시피 만약에 네가 don't ask, 묻지 않으면 그 대답은 항상 뭡니다? no입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don't 뭐하다? ask 뭐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면 항상 그거는 뭐다? 아니오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됐어? 그치? 야, 대답하지 않으면 그게 뭐란 얘기야? 아니오라는 거절의 대답이라는 얘기는 속담이 있다는 얘기죠. avoiding rejection,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끊어주세요. 여러분들 삶의 많은 측면에서의 자, 에스펙트가 무슨 뜻이라고?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에 많은 측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절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거절하는 것을 피한다는 얘기는 거절을 못한다라는 얘기지.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면 거절을 못하면
부정적으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지금 글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 거절이라는 핵심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자고.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자, 가볼게. 이 모든 것들은 해픈스, 일어납니다. 됐지? 오직 이때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 거야. 오직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네가 아나터프, 충분히 뭐뭐 하지 않아요? 자, 이너프 투는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뭐뭐 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뭐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충분히 터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다룬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너프 투가 나오면요 항상 이너프 뒤에서 끊어. 뭐하라고? 끊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터프하다, 터프하지 않다. 터프하지 않아. 이때 투 핸들을요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할 정도로라고 해석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거절을 다룰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뭐하지 않아? 터프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의 터프는 강한 이런 표현이지. 우리는 그런 거절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은 해석이라는 거지. 잊고 갈까봐 일부러 이제 일단 여기서 되게 좋은 문법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하고 갈게요. 문법.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애들이 잘 틀려요. 자, 보자. 칠판 봐. 뭐 쓸래? 책 보지 마. 뭐 쓸래? 얘가 주어고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 맞지? 네.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일 거지. 네. 그치? 너 뭐를 쓸래? 해픈즈. 해픈즈 쓸 거야? 네. 왜? 뭔가. 어. 뭔가? 이러면 틀린 거야. 뭔가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문법인데? 주어가. 어, 주어가. 확실하게. 어, 확실하게. 이게 나 정확하게 안 나와. 아니야. 정확하게 나왔어. 추운데 왜? 모든 것이긴 한데 자, 자, 니네가 지금 기억적으로다가 해픈스를 봤어. 그래서 해픈스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니네들 어떻게 판단할래? 확신할 수가 없으면 그 문제는 틀린 거지. 확률은 50대 50인데 맞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봐요는데 이 오브를 사이에 두고선요 얘는 전체고요 얘가 부분이에요. 항상 부분이야. 요거를 기억해야 돼. 자, 수는요 부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따라가는 거야. 어디를 따라간다고? 전체. 대시 단수니까 대시 단수니까는 그 대세 모두도 단수로 보는 거야. 반대로 all of those라고 썼어.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은 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those가 복수니까 복수를 따라가는 거야. 예외는 one of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게. 오렌지 귤 3개의 3분의 1이야. 됐어? 그럼 귤 3개 of 1. 이거는 단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단수지. 근데 선생님이 분수로 표현했어. 3분의 1 이렇게 표현했어. 이건 단수야 복수야? 복수로 가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화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전체의 수를 따라간다. 누굴 따라간다? 전체의 수를 따라간다. 오케이? 자,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픈스가 S가 붙은 겁니다. 이 부분이요, 내가 니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거 많이 틀릴 가능성이 커요. 문법을 보니까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이러한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도 이걸 다룰 정도로다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삶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이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려해. 거절에 뭐를? 테라피가 나왔구나. 나 그럼으로 봤는데 테라피가 뭐지? 테라피 많이 들어봤지? 치료. 피부 테라피. 어, 그래. 거절 치료, 거절 관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거절 치료를 한번 고려해봐. 됐습니까? 네. 아, 거절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라는 얘기야. Come up with 밑줄 올게요. Come up with는요 앞으로 니네들이 천 번도 더 보게 될 거야. 생각해내다,
고안하다라는 표현인데 그 뒤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me up with 하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해결책 또는 어떤 뭐에 대한 그 방법, 조치 사항들이 주제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해봐. come up with. 이 come up with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니네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뭔가 고민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그럼 어떤 표시를 해? 여기 위에다가 전구 같은 거 똥똥똥 했지. 전구를 밑에 내놔야 머리 위로 나타나. come up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그렇게 연상하면 되게 편해요.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요. 100번도 더 보고 1000번도 더 볼 거라서 figure out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figure out.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이거는 1년에 1860개의 고등학교 3학년의 순서평가 인터넷 수능 1, 2, 그리고 고난이도 230제,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편 유형편을 다 푸는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해주시면 다 못 들었어요. 똑같아요. 1년에 1860개의 고등학교 3학년의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 1, 2, 그리고 고난이도 230제, 그리고 수능 완성 유형편, 실전편을 다 푸는 원장 선생님 얘기하자면. 됐어요? 오케이. 이 멘트입니다. 자, 할게요. 요청을 생각해내. 그리고 활동을 생각해내세요. 탭부터 가로 열자. 어떤 활동, 어떤 요청? 보통. 이것도 문법 문제로 나오겠네. 거절을 result in 하게 되면요. result in이 있고요. result from이 있어요. in 하게 되면은 얘가요. 초래하다야. 얘는 뭐뭐로부터의 결과다. 뭐뭐로부터의 결과.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인데 요거를요. 좀 옆에다 옮겨 놓을게요. 선생님은요. 필기하기 쉽게 이 부분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옮겨 볼게요. 됐지? result in은 무슨 뜻이라고? 초래하다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게 되겠지? 초래했으니까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네. 만약에 여기는 뭐뭐로부터의 결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겠지. 원인과 결과의 자리가 어떻게 됐어?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문법 문제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거 쉬운 거 내는 거야. 니네 from 쓸래? in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니네가 생각해내. 고안해내봐. 요청이나 활동들을 고안해내고 생각해내는데 그 요청이나 활동들은 거절을 초래할 수 있는 거절을 초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는 result in이 맞는 거지. from을 쓰면은 거절로부터의 결과는 아니잖아. 그치? 이런 게 시험지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하고요. 갈게. working in sale. 자, 판매에서 일하는 것은 is one 뭐뭐입니다. 하나의 그러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거야? 거절의 예가 나오겠지. 뭐 보자. Asking for discount. Ask for가 무슨 뜻이지? 요청하다지. 뭐를 요청했어? 디스카운트, 할인을 요청했어요. 어디에서? 가게에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은 또한 뭐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효과가 있다. 이때 워크를요, 일하다라고 하지 말고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효과 있다라고 외워주는 게 좋아. 여기서는 작동하다라고 돼 있어요? 효과 있다라고 돼 있죠?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단어에서는 작동하다도 있고 효과 있다도 있을 겁니다.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칠게요. 바이가 나오면 뒤에 ing를 찾아. 잠깐 이것만 끝내고 가자고요. 자, 의도적으로 얻는 것은 됐지? 그럼 봐봐. 이거지. 건우야, 오늘 네가 이거를 배우고 오늘 머릿속에 딱 하면 다른 애들보다 세 발짝, 니네들 세 발짝 앞서 있는 거야. 왠지 알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get이라는 단어는요. 자, get이라는 단어는 1, 2, 3, 5 이렇게 될 거야. 어? 4는 어디 갔어요? 어, 4는 없어. 죽을 4자라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뺐어요. 자, 첫 번째. get 다음에요. 뭐가 나오면 장소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거야? 장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도착하답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도착하다. 야, 한글 적지 마. 도착하다 같은 거 적지 마. 자, 그리고요. get 다음에요.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형용사. 그러면 우리 get 끌어 텀폴론 고컴?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한글은 적지 마. 세 번째. get 다음에요. 명사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그냥 얻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얻다라고 해석하면 돼. 대망의 오형식인데 이게 get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렇게 사람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형태 오형식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 보호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 뭐냐면 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2형식하고 5형식하고의 차이점인데, 2형, 5형식은 목적어가 들어간 거야. 됐지? 형용사야. 그러면 개시되다라고 해석하면 목적어가 이로가 되도록 하다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투부정사가 오기도 해요. 아니면 ing, pp가 오기도 해요. 결국 얘네들은 형용사류라는 거예요. 형용사류, 형용사류들이 오게 되는 거야. 그때는 이때 get이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요, make의 의미랑 가까워. 만들다가 됩니다. 뭐 한다고? 만들다. 아니면 시키다라고 해석하는 사역동사에 가까워.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make나 have나 let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 형태로 오지만 얘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형태로 오는 게 다른 거야. 왜?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뜻은 똑같은데.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이때 get이 나왔는데 이 get만 놓고 보면 이 yourself는 목적어가 되겠고, 그치? welcome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 보호가 될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네 자신을 환영하도록 해 아니면 거절하도록 해? 거절을 받도록이니까 PP 형태로 온 겁니다. 네 자신이 reject, 거절 받도록 해. 근데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문제 풀 때는 니네들이 이거를 아마 이게 답이 5번인 걸 아마 몰랐을 거야.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거절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welcome든지 reject든지 고민이 될 때 있잖아. 그러면 앞에서 니네들이 읽으면서 왔는데도 못하겠다. 그러면 단서가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커? 뒤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를 애들이 몰라서 여기에서 막 아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뒤를 읽어보자. You will, 너는 grow, 자라게 할 거야, 성장시킬 거야. 두꺼운 스킨을, 여기 형광펜 밑줄 거, 두꺼운 스킨 밑줄 거, 두꺼운 피부야. 뭐라고? 두꺼운 피부. 두꺼운 피부는, 야 봐봐 저 새끼 철면피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럼 여기서 두꺼운 피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는 무릎 쓰고서는 뭔가 요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 여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함축적 의미 추론이지. 두꺼운 피부가 뭐야? 흑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가보자. That will allow, 허락해 주는 건데 너로 알고, allow 5형식이랬어?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너 자신을 take on, 맞다 떠맞다야, 더 훨씬 더 삶에서 맡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두꺼운 스킨을 성장시킬 겁니다. 뭐 함으로써? 너 자신을 환영받게 함으로써, 환영받게 못함으로써. 환영받게 못함. 왜? 디스카운트 자꾸 요청하면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렇잖아. 환영받지 못하고 의도적으로다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거절을 하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 너 자신을 환영받지 못하도록 뭐가 거절되도록 만들다는 이 리젝트 어떻게 쓴 거야? 리 잭티드, 거절받도록 만든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부분은 뭐란 얘기야? 너 자신을 거절받도록 만들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란 얘기지, 자기 자신을. 그러면 이게 얼굴이 더 뭐해질 거고, 두꺼워지게 될 테고, 그 두꺼워진 피부는 너로 하여금 더 좋은 삶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거 잘 해석해야 돼. 다시, 의도적으로 너 자신을 거절당하게 만듦으로써, 됐습니까? 다시, 의도적으로 따라해봐.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너 자신을 거절당하게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은 두꺼운 스킨을 성장시킬 겁니다. 그러니까는 니네가 피부가 두꺼워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게 누구였지? 스킨이었지? 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직독직해하자. 그 스킨은, 그 스킨은 허락할 거다. 니가 맞도록, 가지도록 훨씬 더 좋은 삶을, 됐어요? 네. 자, 가자. 그래서 메이킹, 만들어. 또 동사 표시. 메이크가 만드는데 몇 형식 동사로 많이 쓰였어 우리가 수능에서? 5형식으로 많이 쓰였지. 누구를 만들어? 너를 만들어. 너를 만들 건데 너를 어떻게 만들어?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너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성공적인 건 너야. 너를 만들어. At 어디에서 성공적으로 만드는 거야? Deal with? 다루는데. Deal with, cope with. 따라봐. Deal with, cope with. 잘 봐보세요. Deal with, cope with. 이게 다루다고요? 마지막으로 handle까지만 적을게. 아까 위에서 핸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잖아.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해주니까 핸들을 외울 때 드리드도 외우고 코프이드 나오면 다 나오는 거야 결국은. 알겠어요? Unfavorable 저기 circumstance. 자, 일단요 circumstance는요 상황이라고 외웠을 겁니다. 뭐라고요? 상황.
상황. Unfavorable 어느 동그라미 쳐? Favorable만 외우면 되겠다. 그치? Favorable이 호의적인이야. 뭐라고? 호의적인. 호의적인. 어는요? 비호우호적인. 우호적이지 않으니 되겠지. 우호적이 않은 상황이니까는 어떤 상황이야? 편한 상황, 불리한 상황, 불편한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을 다루는 데에 좀 더 네가 뭐 한 거야? 성공적으로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불편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지. 거절하는 상황이지. 거절하는 상황을 네가 다루는 거를 익숙해짐으로써 좀 더 편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에 대한 얘기야? 거절? 연습해라야. 알겠어요? 거절 연습해. 거절은 나쁜 게 아니란 얘기지. 거절 못하는 것이 나쁜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요 이 지문은요 시험 문제 문법 문제로 나오면 딱 좋거든요. 문법 문제로 선생님이 어떻게 낼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일단 선생님이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갈게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문장마다 찍을 테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so 나왔고 대신에 이때 that은 무슨 주어라고? 밑에는 건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라고 그랬고요. then의 동그라미 치자. 왜 then을 썼냐면요 지금 앞에 비교급이 보이지 않잖아. would rather than이에요. 뭐라고요? would rather than 따라해봐. would rather than 여기에 to가 붙거나 that이 붙으면 틀린 겁니다. rather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사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all the saying if you don't ask him. 자 요거 밑줄 긋자. 얘의 함축적인 의미는 뭐지? 네가 질문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그 대답은 뭐다? 노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노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이 사람은 부정적인 형태로 보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죠. 야 그리고요 avoiding rejection. 자 여기 밑줄 보자. ing가 동명사 주어지. 네. 피하다는 건 ing부터 피하는 것은이라고 했지. 네. 동명사는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 동사 is 썼어 안 썼어? s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잖아. ing 동명사 주어 붙었잖아요. 됐지? s 붙었죠. 요거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헷갈린다고. 실제로 보면 진짜 헷갈립니다. 자 enough to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중학교 때는 충분히 뭐뭐해서 그래서 다루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꼬인다 그랬지? 오히려 다르잖아. 이거는 앞에서 끊어줘야 돼. 다룰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겠습니까? 뭐로 해석하라고? enough 다음에 to를요? 뭐뭐할 정도로.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선생님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어디 뭐 인터넷 강의든 아니더라도 니네들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믿으세요. 자, come up 이던데 이거 조심하고요. 이거 외워 쓰고요. 자, result in 이거 문법 문제로 잘 나왔죠. in을 뭐로 바꾸면? from이라고 바꾼다고. 알겠지? 이런 문제는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됐고요. 됐어요. 자, 이거 별표 치고요. 5번 문장은 많이 읽어야 돼. 너의 얼굴을 두껍게 만든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만 잘 찾으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31번부터 볼게요. 31번은 선생님이 이미 이게 좀 약간 선생님 공부를 해 놓은 거라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선생님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Generalization. 아 잠깐만. 자 31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진짜 영어 수능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31번, 32번, 33번, 34번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빈칸이 여기 있잖아. 알겠지? 얘도 이제 답이 밑에 이제 이미 있을 텐데 그냥 한번 보죠. Generalization, 일반화라는 것은 without부터 가로 열자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일반화는 이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일반화가 뭔지 알지? 네. 예를 들어서 청소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화야. 그치. 근데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일반화는 예를 안 들어주고 그렇게 얘기했어. 일반화는 대부터 가로 열자. 아직 동사가 안 났으면 가로 여는 거야. 대신 나오면 그거 꾸며주자. 어떤 대신이야? Humanize writing. 자, 그치. Writing이 뭐지? 쓰기. 아니면 작문이라고 봐도 되고요. 만약에 reading이 나왔어요. 그럼 reading이 무슨 뜻이지? 읽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독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야. 이게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humanize 쓰기. 그러니까는 인간미가 있는 이런 표현이야. 인간미가 있는. 인간미 있는 이거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요 그냥 이 정도 하자. 휴먼 보이죠. 인간미가 있는 쓰기는 지루
네. 어? 왜 동사가 안 보이지? 아, 인간미가 있게 하는, 동사는구나. 인간미가 있게 하는 그 쓰기는 이렇게 하자. 인간미가 있게 하는 그 예,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일반화는 이렇게 갑시다. 봤던 건데도 또 까먹네요. 얘가 이제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와 주요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어라 했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인간미가 있게 하는 쓰기에 작문을 인간미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일반화는, 그냥 일반화가 아니라 인간미가 없는 거야. 구체적인 예가 없으면 이런 예가 없는 일반화는 is boring 뭐합니다? 지루합니다. 끊어주세요. 누구에게 지루해질 거야? 독자들에게 지루해질 겁니다. 그치? 얘가 없으면 지루해질 거야.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지루해질 거야? 얘한테도 지루해지겠죠. 독자들에게도 지루하고요. 읽는,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이 독자들도 지루하고 둘 다 지루하네요. 그죠? 인간미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인간미가 있게 하는 예시가 없으면. 일반화를 시켰을 때. 가보자. 후 누가 원합니까? 끊어주세요. 얘는요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누가 원합니까? 읽는 것을 누가 원해요? 플래티튜드를요. 자, 플래티튜드가 뭐지? 얘가 상투적인 말. 이거 간혹 종종 왕왕 나옵니다. All day, 하루 종일 상투적인 말만 읽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상투적인 말은 이런 것들이, 상투적인 말들을 매일 읽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재미없겠지? 지루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럼 상투적인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가 상투적인 말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위에서 얘기했던 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라 그랬지. 가보자. 누가 또 원합니까? 끊어주세요. 듣는 것을 원합니까? 그 단어를, 됐지? 그 단어가 어떤 단어야? great라는 단어. the great라는 단어. 최고라는 단어. 가장 똑똑해. 어, 아주 좋아. humanitarian. 등등등. 등등등. 등등등등. 이런 말들을 with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이러한 말들, 그럼 결국 여기 봐봐. 그 말들, 위대한, 더 위대한, 최고 좋은, 가장 똑똑한, 가장 좋은, 인간미가 있는 등등 등등 등등,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얘들, 지금 여기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파란색을 했던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떤 말들이야? 상투적인 말들이지. 네. 인간미가 없이 쓴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라는 얘기야. 어우 멋져. 이런 말들 알겠어요? 이거를 읽기에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상투적이지 않게 보이라는 얘기를 하겠지. 벌써 주제문이 보이잖아. 상투적인 말 쓰라야 쓰지 말아야. 쓰지 마. 쓰지 마. 쓰고 싶으면은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집어넣으라 그랬지. 인간미가 있는. 어, 반전이 나오겠네요. 야, 지금 파란색 형광펜 밑에 건 상투적인 말이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지. 이런 거 대신에 어떤 말들? Using this nothing word. 됐지? 이 nothing word는요 공허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공허한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럼 여기서 이러한 공허한 말들은 어떤 말들이야? 상투적인 말들이 되겠지. 플래티튜드한 말들이 되겠네. 잠깐만요. 1번. 자, 그러니까는 이런 공허한 말들도 역시 상투적인 말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지. 알아낼 수 있죠. 이러한 공허한 말들 대신에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 상투적인 말이야? 상투적이지 않은 거야? 상투적이지 않은 말들이 되겠지. 자, 계속 가볼게요. leave, 아, 나왔다. leave, 남겨라. 그들을, out. 이때 봐봐. leave out이지. 네. 맞지? 네. 댐이 나왔지. 이거 문법 문제지. 따라와, leave. leave. 니네는 leave out을 외웠을 거야. leave out을 뭐라고 외웠어? 빼다라는 표현으로 외웠을걸요? 뭐라고? 빼다. 빼다지. 빼다잖아. 빼다라고 외웠잖아. 그럼 봐봐. 그들을 빼다인데 이거 댐이야. 따라와, 빼다. 그들을. 이렇게 쓰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지. 따라 봐. 이어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가 뭐라 써? 두 개의 말들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때 그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었을 경우에는 목
목적어가 대명사로 나오면 뭐로 나오면? 댐, 이, 허, 힘, 미 이런 단어가 대명사 목적어가 나오기에는 무조건 가운데 위치하게 한다 그랬지. 가운데 위치해야 돼. 그들을 빼나. 어떻게 빼나? 완벽하게 빼나. 됐지? 그럼 선생님 밑줄 그어볼게. 이때 댐은 어떤 댐이야? 댐은 상투적인 말들을 완전히 빼나가 되겠지? 이때 댐은요 상투적인 말이야. 상투적인 말들을 완전히 빼.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야. 얘는 완전히 빼버려. 그리고 단지 묘사해. 그 이것을 묘사해. 됐지? 샀잖아. 나는 이거 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유사. 뭐라고요? 유사. 얘는 파티큘러 쓰잖아. 그럼 뭐야? 구체적인 것들이야. 파티큘러가 특별한이지. 그럼 특별한에 S가 붙었으니까는 특별한스야? 아니면은 구체적인 것들이 되는 거야? 구체적인 것들. 다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봐봐. 니네들. 요것도 이제 그 센스야. 파티큘러가 뭐지? 특별한이라고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요. 분명히 외웠지. 근데 파티큘러는 특별한이라고 형용사로 외웠는데 지금 S가 붙음으로 해서 형용사에는 S 안 붙어. 어디에 붙니? 명사에 S가 붙는 거지. 명사에 S가 붙었다니 뭐처럼 썼단 얘기야. 형용사를 명사처럼 썼지. 그럼 이거를 명사로 바꾸는 연습을 해. 그럼 연상해봐. 특별한에 S가 붙으면은 특별한 것들이 되겠네. 그럼 구체적인 것들이 되겠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한 예시가 보여진 거지. 상투적이지 않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갈게요. 판타지는 환상입니다. 위즈덤은 지혜고요. 보얼덤은 지루함이야. 니네들이 보면 알겠지만 단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 다른 니네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틀릴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틀린 사람은 반성하세요. 가볼게. There is 네모 치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있다. Nothing이니까 끊어주세요. 있다야 없다야? 없다지. 더 나쁜 것은 없다. 오케이, 나왔다.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멈춰놔하자. 노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장에 부정이 되는 거지. 맞지? 네. 그 용철이 이렇게 생각해. 부정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를 부정하는 거야? 노가 동사하고 가까이 있지 않지만 결국 동사 부정이니까는 얘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라고? 없다야. 근데 띵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가 어디서 가서 꾸며주냐? 뒤에서 꾸며줬지. 그치? 그러니까는 nothing worse 하면 더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대는 무슨 뜻이지? 뭐뭐 보다지. 뭐뭐 보다지. Reading scenes in novel. 소설 속에서 그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어요. 됐지? 아, 자꾸 습관이니까 끊으려고 하네. 야, 무슨 얘기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해석은 다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이렇게 비교급 다음에 뭐 다음에? 댄이 나오면 당연히 댄 나오지. 그치?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외우잖아. 그치? 근데 앞에 낫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장 나쁜 거지. 장면을 보는 것이 가장 나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 왜? 장면을 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장 나쁘다. 최상급이 되지. 느껴지니? 원급, 비교급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워서 연습했지만 얘네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쓰일 때 낫하고 연결될 때 되게 조심해야 돼. 답 최상급이 돼버려요. 그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 나빠요. 주제문이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다. 가볼게. 이니치가 나왔죠? 오케이. 요것도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니치가 있고요. 위치가 있고요. 이니치가 있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어떻게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관계 대명사고요. 관계 부사.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지.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구조적인 것만 알아요, 애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고요. 아, 이니치니까 이거 외어로 바꾸면 되나? 아니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오나?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관계 대명사는요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이니치가 돼 있으면 완벽한 문장으로 와야 됩니다. 알겠지? 예. 그럼 해석은 어떡할래?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외어처럼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그냥 쉽게 가능한데 혹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용철아, 그지? 선생님 믿어? 그러면 인이 없다고 생각해. 뭐가 정어? 없다. 인 없어. 그냥 위치가 노블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봐봐요. 따라 그 소설에서 주인공은 묘사하는 거야, 묘사되어지는 거야? 묘사되어져요. 업프론트. 자, 업프론트는요, 대놓고. 뭐라고? 대놓고. 앞에다 놓고, 대놓고. As heroic. 자, heroic이니까 이건 뭐하는 거야? 영웅적으로. 그리고 용감한. 아니면 비극적이거나 재미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자. 재미있는 사람으로서 대놓고 묘사가 되어지는 그 소설 속을 읽는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놓고서는 영웅이야, 비극적이야, 용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하냐, 재미없다는 얘기지. 이거 네. 글쓰기 장문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While thereafter. 자, thereafter는 그런 다음에. 그 작가는 빠르게 move 움직여. To something else.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등장했는데 용감했다, 등장했는데 뭐 멋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투적인 말들을 지금 쓰고 있지. 최악이란 얘기를 하고 있었지. That's no good. 좋지 않아. No good. 좋지 않아. 진짜 좋지 않아. 이런 면이야.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약간 구어체 형태로 쓴 거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구어체는요, 그냥 말하듯이 쓴 거. 문어체는 좀 약간 공식적인 문서처럼 쓴 게 문어체. 구어체는 대화하듯이 쓴 거. 이건 그냥 좋지 않아. 오케이? You have to. 너는요, 사용해야 돼. 덜 사용해야 돼. 어떤 한 단어를, 가로 열자, 묘사, 묘사의 단어를요 덜 사용해야 돼.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써야 돼. 됐지? 세부적으로 써야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세부적이고 인게이징하는 이거죠. 인게이징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끄는이라고 쓰였어요. 여기서는 좀 이렇게 쓰였어요. 마음을 끄는. 자, 세부적이고 마음을 끄는 묘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you want to make something real.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to 뭐하기를? 만들길 원하면. 뭐를 만들어? 얘를 또 동사로 볼까? 만들기를 원하면 무언가를 뭐 어떻게? 진짜처럼. 무언가를 진짜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좀 더 세세하고 마음을 끄는 묘사를 사용해야 돼. 상투적인 말을 쓰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용감한 이런 단어 보고 이런 거. 그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슈퍼맨을 모살라는데, 선생님이 힘세고 용감한 슈퍼맨이 날아왔다, 이렇게 소설을 쓰면 재미없다고. 상투적이고 읽기 지루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좀 약간 수식어구나 세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태양을 가로질러 빨간색 팬티를 입고 근육이 울퉁불퉁하면서 한 손에는 크립토나이트를 들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면서 재밌어 안 재밌어? 용감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결국은 용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요, 이 글은요 위에다 제목부터 적고 갈게요. 글을 쓸 때 상투적인 말을 쓰지 말고. 자, 선생님이 상투적인 말들은 계속해서 지금 보여줬었었지, 그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상투적인 말을 쓰지 말고 마음을 끄는 세부적인 묘사를, 디스크립션, 묘사 또는 설명을 사용해라. 이게 이제 이 글의 이제 주제문이었었고요. 자, 여기에서 자, 마음을 끄는이라는 단어는 책에서 engaging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engaging이라는 단어를 썼고, 세부적인 detailed라고 썼던 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글의 요지나 주제는요 마지막 문장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신에 이제 쓰지 말아 하니까 요 부분이 이제 주제문에서, 항상 주제문, 그 빈칸 추론에서요 빈칸이 주제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를 마음을 끄는 표현으로 또는 세부적인 표현으로 해야지 상투적인 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지루하게 만드는 말들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요것만 물어볼게요. 야, 쟤 누구지? 예스, 너 이리로 와봐. 여기서 봐봐. 그러면 히어로, 브레이브, 트레이직, 퍼니 이런 단어들은 지금 어떤 단어라는 얘기야?
용감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는 전체적인 네. 뜻은 어떤 뜻이야? 상투적인 말들이라는 아, 얘기지. 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선생님 레스에 왜 밑줄 거냐면 이거 모르는 단어 없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단어를 바꿀 때요, 이 레스를 뭐로 바꿔? 뭐로 바꾼다고? 뭐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너는 이러한 단어, 설명의 단어를 한 단어로 이루어진 설명들 있지. 이런 단어들을 뭐 해라? 더 많이 써라야 덜 써라야? 네, 덜. 덜 써라지. 그럼 봐봐. 한 단어로 이루어진 설명은 어떤 말들이 되는 거야? 결국은? 상투적인 말이지. 아까처럼 이런 거 이렇게 한 단어로 이루어진 거 써라 쓰지 마라. 쓰지 말아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덜 쓰란 얘기니까 레스를 뭐로 바꾸면 틀린 거야? 뭐로 바꾸면 틀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맥상 맞는 날만 하는 거냐? 밑에다 했고 선생님이 바꾸기 쉬운 단어들을 바꾸는 거야. 알겠어요? 야, 선생님이 이거 퍼니를요, 니는 퍼니라고 외웠어. 바보처럼 퍼니라고 외웠어. 퍼니가 재미있는 이라고 외웠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다가 퍼니 대신에 선생님처럼 잘생긴 핸드썸 이렇게 썼어.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그어놨어. 밑줄 그었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상관없잖아. 네. 근데 이걸 달달달 외우는 아닌데, 내가 책에서 봤을 때는 핸섬 잘생긴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였는데 웃긴 이였는데 요거 틀렸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야. 문맥적으로 틀린 단어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요소에서의 아무리 변화가 생겨도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니? 네.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처럼 달달달달달달 사진 찍듯이 외우면 된다 안 된다? 해석하고 많이 보는 연습을 해야 돼. 니네들이 단어 외우고 하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쓰여, 이런 장치들이 있어, 이건 이렇게 쓰여,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천천히 들어가면서 익히면 돼. 한 번에 성적 오르잖아, 영어는요. 대신에 천천히 오르지만 절대 거기 천천히 오른 성적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실력을 키우세요.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보자. 32번. 벌써 선생님 이거 다 해놨던 거예요. 대단하죠?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가볼게요. 이거 뭐야? 페이스 페이스인데 이거 떨어뜨려야 됩니다. 페이스 페이스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이거 떨어뜨리자. 페이스 페이스. 얼굴을 마주 보고니까 대면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대면. 예, 대면. 대면적인 상호 작용은, 자, 여기 형광펜 밑줄 긋고 시작해 보자. 얘가 핵심 소재야. 대면의 상호 작용입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상호 작용이야.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소재인데 뭐냐면, 니네들 그치, 아까 우리 건우가 선생님한테 거절했던 장면이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지금 몇 프로 있지? 26% 충분합니다. 아, 그래서 인터넷보다는 대면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면 좀 약간 기계적이잖아. 줌 같은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이거 애들한테 이거 주는 것도 최소화하고 웬만하면 내가 해주는 걸 조금 원해. 원하는데 뭐 일단은 대면적인 상호작용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 난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이 봐갖고 사람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지? 네, 맞잖아. 그리고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그 인터넷 갖고도 다 할 수 있지만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들도 다 상호작용에 포함돼 안 포함돼? 돼요. 포함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대면 상호작용은요, 이런 게 좋습니다. 가볼게. 대면 상호작용은요,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파워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리고 때때로 끊어주세요. 그 유일한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방법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지, 이렇게 꾸며. 유일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웨이 다음에 투부정사는 이거 맨날 나오는 거지. 진짜 100번도 더 나온 것 같지, 이제. 웨이가 나오면 뒤에 투가 항상 따라 나오는 거야.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From 네모 칠게요, to 네모 치세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지식들을, 지식은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지식들을, 많은 종류의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대면적인 상호 방법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핵심 소재가 보이죠? 대면적인 상호작용은 지식을 뭐 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근데 그 지식이 심플리스트, 가장 간단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투 어디까지? 가장 복잡한 지식까지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어렵지 않죠? 됐지?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용민아,
영어에서 뭐뭐부터 뭐뭐까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앞에는 가장 간단한 지식의 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뒤에는 가장 복잡한 지식이 나올 가능성이 커. 그치? 그럼 이게 지금 니네들이 이거 독수리의 눈으로 쫙 보기 전에 이 문장만 딱 봤었을 때 봐봐. 이것은 뭐뭐입니다. 원 오브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원 오브 하면요 해석이 뭐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는 왜 하나는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여기 나오겠지. 웨이스까지지. 웨이스까지 밑줄 고. 가장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웨이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스티뮬레이트가 나왔지? 그럼 누굴 꾸며줄 거야? 웨이스를 꾸며주겠죠. 스티뮬레이트가 뭔 뜻이지? 우리 저번에 배우지 않았나? 자극하다지. 그렇지. 하나 또. 스티뮬런트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자극제. 이거 하지 않았었냐? 안 했어요? 그리고 난 왜 기억이 나지? 티뮬레이션 하면요 이게 명사로다가 자극이 되는 거야. 얘는 동사, 얘는 명사, 얘도 명사긴 하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자극제, 자극. 가볼게. 이것은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데 뭐가?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뭐를 자극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역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그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상호작용이 지식을 공유하는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뭐가 하고 있어? 그런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뭐 하고 있다? 자극해주는 기능. 몇 가지 기능이 나온 거야 지금? 두 가지 기능이 나왔지. 가볼게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들 대부분은요 most of 대부분이야. 우리들 대부분은 would have had difficulty인데 자 선생님 믿으세요. have 다음에 뭐 다음에? have 다음에 difficulty가 나오면 그 다음에 ing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따라와 have. difficulty? ing. 직역을 해보자. 따라와 가졌다. difficulty가 무슨 뜻이야? 어려움을 뭐뭐 하는데. 다시 따라와 가졌다. 어려움을 얘를 해석할 때 뭐뭐 하는 대에 이렇게 하는 거야. 배우는 대에 어려움을 가지다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바꿔볼게. 따라와 프라브럼. 프라브럼이 뭐지? 문제지. 해석해볼게. 따라와 가졌다. 문제를 요구하는 대에. 똑같지? 하드타임. 하드타임이 무슨 시간이지?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지. 따라와 가졌다. 어려운 시간을 요구하는 대에. 결국은 다 똑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똑같은 단어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하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어. 지훈아 잘 봐. would have had 나왔지. 동사 동사 동사가 나열됐지. 마지막 단어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have 플러스 pp니까. 그럼 봐봐. had니까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have 플러스 pp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저질 안 한다고. pp만 나오면 수동이 아니라고. PP 앞에 뭐가 있는 경우? 비동사가 있는 경우만 수동이지. 이건 능동이야. 여러분들은 아마도 가졌을 거야. 뭘 가졌을 거야? 어려움을 가졌을 거야. 배우는 데 됐지? 어떤 거? How to tie. 묶는 거를요. 묶는 방법을요. Shoelace. 신발끈을요. 오직 그림으로만. 그치? 사진으로만 신발끈 묶는 방법을 니네들한테 가르쳐줬어.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종이학 적는 거 있잖아. 네. 그 종이학 적는 방법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와갖고 그거 따라 적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아빠가 앞에서 아 그건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해서 딱 가르쳐주면은 어떤 게 더 낫었어? 아빠 가르쳐주는 게 낫어? 아니면 이게 보는 게 낫어? 가르쳐주는 게 낫잖아. 대면이잖아. 다시 갈게요. 영상 말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더 좋아요. 아, 가볼게. 뭔지 알지? 그리고 how to do arithmetic from book. 책으로부터 이게 뭐냐면요 뭐지? 계산. 계산.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을 거야. 계산하는 걸 책으로만 보는 것도. 그러니까 수학선생님한테 책으로 해답지 봤는데 이해가 안 갖고 수학선생님한테 물어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영어 보고서는 봤는데 이해 안 가갖고 선생님한테 질문한 적 있어 없어? 있죠.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냐?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한글을. 영어를 질문하지 않아. 한글 이거를 선생님 지네들이 공부하고선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한글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 그래. 다 뭐 그런 겁니다. 가볼게. 사이콜로지스트, 사이코 네모 칠게요. 사이코 위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사이코. 사이코. P 적으세요. P. C. H. P. C. H. 적었어요? 저요? 어, 넙니다. 야, 네. 사이코 하면요 심리란 뜻입니다. P. C. H.는 박찬이고요. 네. 심리란 뜻이에요. 너 P. C. H. 안 적었지 너는? 찬이는 적지만. 알겠어요? 예. 어, 예. 자, 그래서요 심리학자 미할리 뭐 이 사람은요 발견했습니다. 끊어주세요. 가 봤지? 이거야. 요거 하나 가르쳐줄게. 심리학자 나왔지. 네. 사회학자, 심리학자 무슨 연구하는 사람이 발견했지. 네. 이 문장이 주제문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것만 잘 보고 이 사람이 한 거 가볼게. 와일은요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어? 역시 와일 다음에 ing가 바로 나왔지. 그럼 선생님 뭐가 생략된 거랬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랬지. 공부하는 동안에 높은 성취한 사람들을요. 자 봐봐. 높은 성취자들을요. 너 뭐하고 있니? 너 아까부터 아까 저 뭐라고 자꾸 맨날 그 시간마다 잔소리하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높은 성취한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that 뭐를 발표했냐? 좀 봐봐. 그럼 find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겠지? 여기 나온 거야. 이거 하면서 얘는 이제 뺀 거야. 여기 이제 원래 밖에 있었던 놈이 여기 들어간 거고요. 빼놓자. 일단 빼놓자.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 많은, 자, a number of는요 많은이란 표현입니다. 만약에 더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럼 그 수가 되는 거야.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은 were 뭐뭐였습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누구의 학생들? 이전의 수상자들의 학생이었습니다. 이전의 수상자들의 학생이 노벨상을 탔단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선생님이 노벨상을 탔어. 알겠어? 그럼 니네들도 뭘 탈 가능성이 큰 거야? 노벨상을 갈 가능성이 큰 거라는 얘기지. 이거를 발표했단 얘기야. 발견했어. 그 사람들을 높은 성취자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굴 설명해 주는 높은 성취자는 노벨 위너, 수상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노벨상 수상들, 높은 성취를 한 사람들을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결국 노벨상의 제자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볼게. 이 심리학자 이 사람은요 높은 성취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에 뭘 발견했냐면 많은 수의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이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던 거야. 그들은 헤드 가지고 있었는데 접근을 가지고 있었어요. SS가요 접근입니다. 요것도 잘 봐. ACCSS 하면요 접근이고요. ASSES 쓰잖아요. SS가 붙고 CS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 얘는 무슨 뜻이라고? 접근이지. SS가 붙으면 평가하다야. 됐지? 의미가 달라 같아. 다르지? 알겠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들은 접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어디에 접근? 똑같은 문학의 접근을 가지고 있었어. As 누구처럼?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문학의 접근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내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똑같은 책을 같이 읽었다고. 알겠어? 하지만 똑같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 도서관에 누구나 갈 수 있어. 하지만 무언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만들었는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창의성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 건 뭐였을까? Face to face interaction이 되겠지. 제자가 상을 탔댔잖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봐 못 봐. 못 봐. 노벨상 수상자의 나를 못 봐. 근데 내 제자들은 나를 보지. 알겠어요? 답 찾아보자. 천부적인, 자연적인, 천부적이냐. 내추럴하면요 천부적인입니다. 여기서는 천부적인 재능에 대한 얘기냐 지금? 아니요. 아니죠.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얘기냐? 아. 규칙적인 연습? 아니요. 규칙적인 연습 아니고 개인적인 접촉. 어? 다 몇 번이야? 3번. 페이스 투 페이스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너 나보고 있는 거 맞지? 왜 날 봄? 잠깐만 차네? 가보자. 뭘 혼내키려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고요. 됐잖아. 그리고요 컴플렉스 복잡한 지식을 가지고 썼다? 아니지. 강력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냐?
아니지.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높은 성취를 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더라. 이상하잖아. 그럼 이건 뭘까? 똑같은 책을 본 친구들이더라도 노벨상 수상자의 제자들이 탔다는 얘기는 결국 개인적인 접촉을 이뤄놨던 거지. 노벨상 수상자랑. 이해됐어? 가볼게요. 조용. 가자. within. 자, within은요. 뭐뭐 안에서 뭐뭐 내에서라는 표현이니까 오르가니제이션이 나왔죠. 조직입니다. 뭐라고요? 조직. 또는요. 이걸 회사라고 해도 돼요. 어떤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 이것은 make 만드는데요. 대화를 만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네모 치고요. 디스에 네모 쳐. 이것은 대화를 만들어 내는 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개인적인 컨택트, 접촉이 되겠죠. 개인적인 접촉은요. 대화를 만들어요. 보스 동그라미 쳐. 뒤에 뭐가 나올 거야 분명히? 보스? 보스가 무슨 뜻이야? 둘 다. 둘 다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오어가 나와야 돼? 엔드가 나와야 돼? 엔드 나왔지. 둘 다인데 왜 오어야? 오는 또는니까 선택이잖아. 그러니까는 둘 다야. 중요한 요인들.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스킬들의 중요한 요인들도 에 대한 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방법, 그들 일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 이런 대화들을요 이렇게 만듭니다인데 결국은 이 대화를 어떻게 만듭니다? 요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뭐로 만듭니다? 중요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해서요. 보스 A and B가 목적 보호를 두 개 만들어 주고 있는 게 보이죠. 이해됐지?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맨 첫 점점 문장에 나왔어요.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 제목이 Personal Contact. 근데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Face to Face Interac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작용. 알겠지?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고 가장 복잡한 지식에서 아직 끝까지 나온 게 노벨상까지도 얘기를 해준 거야. 그쵸?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받는 게 노벨상이잖아. 그치? 그럼 복잡하겠지? 그 지식까지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잘 됐네요. 되게 잘 됐고 시험 문장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나온다라고 하면 선생님 믿죠? 잘 보세요. 빠밤 갑니다.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 이렇게 세 개로 잘라놓고선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문법 문제나 뭐 크게 보이지 않아서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 아니면 크게 나올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이 지문을 봐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를 니네들한테 보여주면은 아마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릴 거야. 그 정도 쉽게 풀리는 게 그냥 60점대라고 보면 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또 알려고 노력해야지 70점 내고 80점 내고 90점 내는 건데 80점 정도 맞아야지 3등급에 안착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고생들 했고요. 많이 보고 단어 많이 외우고 자주 읽고 자주 보세요. 알겠어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